네, 안녕하세요. 면접 질의응답의 스피치 실습 김소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강입니다. 자, 이 12강은 가장 면접관의 의도가 좀 많은 부분이에요. 이 뭐냐면 지원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인데 사실 질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유사한 다른 질문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에 무엇으로 기여할 수가 있니? 있어요? 이 질문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직무 역량에 관한 경험 정리를 하신 걸 바탕으로 스피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답변 구조가 비슷한, 의도가 비슷한 질문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은 미래 꿈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요? 뭐, 미래 꿈에 어떤 것을 원해요?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우리 회사에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 질문부터 보시면 10년 후에 뭐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의 의도를 회사의 기여도라고 캐치를 못 하신다면 그냥 막연하게 뭐 훌륭한 가장과 뭐 어머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고 회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여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입사 후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네, 이것도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와 너가 어떻게 같이 성장할 거니?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생각들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뭐 이것도 사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조금 더 개발하고 보완해서 회사의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가끔 잘 나와요. 지원 부서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럴 때는 뭔가 yes or no의 이런 답변이 아니라 아, 제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건데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 이 부서에서도 뭔가 제가 배울 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다시 제가 원하는 이런 분야, 이런 부서에서 어떤 업무 역량을 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어? 우리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네가 뭐를 기여할 수 있어?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답변 구조, 논리 구조를 볼게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포부로 무슨 역량으로 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제가 준비했어요. 노력했습니다. 라고 그걸 토대로 무엇을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것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뭐 프로포즈 할 때도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뭐 직장 생활을 꾸준히 다녀서 월 얼마 이상 생활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유가 들어와야지 또 이제 프로포즈가 승산할 확률이 높겠죠. 이거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부문에서 세계 1위 업체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의 역량 경험을 순서대로 어떤 근거와 에피소드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한 거를 잘 활용해서 뭐 고객 우수 서비스 접점 개선 매뉴얼 개발을 하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라는 이런 준비 과정과 노력의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입사 후에는 무엇을 기획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회사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면접의 목적이죠. 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회사 성장을 기여할 수 있나 이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 뭐 그 무슨 기획이나 무슨 방법으로 무슨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확실하게 자기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준비했고 또 준비되어 있는 인재구나 라고 면접관이 느낄 수가 있겠죠. 다음은 10년 후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무슨 부서의 해외 시장의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제안할 그 다음 어떤 그런 목표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 과정과 노력에는요 무슨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뭐 무슨 개발을 해서 뭐를 보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해외 시장의 무슨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좀 성공리에 이거를 좀 정착을 시키겠다. 실제 이런 흐름대로 얘기해서 그 행원 면접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해서 해외 시장의 시스템 개발에 앞장서겠다. 현재의 시스템의 어떤 보완점이 이렇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체계적으로 잘 답변한 그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미래의 기업이 제안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질문에는 뭔가 내 미래의 포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들이 하는 뻔한 그런 답변 말고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내 역량으로 이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나만의 포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진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